1357의 법칙이 있어요. 입사 후 1년 이내에 한번 휘청하고 또 3년, 5년, 7년 이렇게 되는데요. 그 중에 많은 분들이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직무 변경 자체를 고민하시는 형편분의 사례가 있어서 그 사연과 함께 여러분께 좀 이런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가이드를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형님 안녕하세요. 이 형 채널을 취준 때부터 잘 구독하여 취업한 29살 남자입니다. 이 형님 다름이 아니라 제가 요즘 너무 많은 고민에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영업기획 1년 2개월, MD 및 마케팅 업무 8개월, 총 2년 경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간 너무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재직 중에 야간대학교에 가서 학사학위도 따면서 나름대로 마케팅 업무 역량도 높이면서 몸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번 5월 초에 입사하고 나서 많은 고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MD가 나한테 맞는 것인가? 라는 고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형님의 전직 때문인지 인사 직무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문제 해결하는 것을 좋아하고 이제는 외부 고객보다 내부 고객에 더 힘쓰고 싶다라는 생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직무 전환을 인사로 할 경우 중고 신입으로 가야 할 텐데 시국도 시국이고 제가 지금 직무 전환을 바꿔서 30대 커리어를 계속 쌓아가야 하는지 너무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 형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네, 여러분들도 아마 직장생활 하다보면 주로 3년차 이내에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1357의 법칙이 있어요. 입사 후 1년 이내에 한번 휘청하고 1년 이내에 옮기거나 남거나 둘 중에 하나 남고 또 3년, 5년, 7년 이렇게 되는데요.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직무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직무를 변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직에 대한 거는요 굉장히 많은 요소를 고려하셔야 돼요. 가급적이면 직무 전환과 이직이 겹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직무 전환을 하고 나서 이 직무를 가지고 이직을 하든지 아니면 이직을 해서 거기에서 직무 전환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왜냐면 직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역량의 모든 것과 직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현대 채용은 전부 다 직무 역량을 검증하는데 포커싱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무를 바꾼다는 것은 여러분의 펀더멘탈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국어를 바꾸는 정도의 큰 변화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직은요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흡사 뭐가 같냐면 이민하는 거랑 똑같아요. 가서도 똑같이 미국 가서 이민 가서도요 한국말하고도 잘 살아요. 코리아타운 가면요 한국말 하면서도 잘 살아. 미국에서 20년을 살았는데도 영어 한마디 못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민 간다는 건 어떤 걸 고려해야 돼요? 그 상황 속의 문화라는 게 있죠. 일하는 방식과 문화 그리고 특별히 리더십의 의사결정 구조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직과 직무 변화를 동시에 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모국어 언어 자체를 바꾸면서 환경까지 다 바꾸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겹치면 어때요? 우리 이민 1세대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엄청 고생해, 엄청 고생해. 이민 1세대 어때요? 진짜 고생만 진짜 계속 생각하거든? 근데 뭐 대단한 어떤 유익을 누리거나 이런 것도 별로 없어. 그거는 다 후대에 느끼는 건데 이민 1.5세를 딱 보면 어때요? 엄청난 정체성의 혼란을 느껴요. 가서 말도 배우고 환경도 바뀌고 이러는데 자기의 어떤 내적인 역량 이거 자체가 안 맞으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 이게 해결되는 게 이민 2세부터죠? 저는 이렇게 직무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요 가급적이면 회사 내에서의 전환을 먼저 시도해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연봉에 대한 것도 리스크를 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인사팀 혹은 대표님 이런 인사권 이런 인사권자들과 내가 이런 것들을 이런 측면에서 해보고 싶은데 나에게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라고 정중하게 제안을 해보는 거죠. 다만 여기서도 내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누가 바꿔주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일에 흥미를 느끼고 이런 일을 잘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런 걸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라고 묻는 거죠. 여기서도 필요한 게 뭡니까? 필살기예요. 영업이라 하더라도 사람과 연결된 게 굉장히 많았죠. 지금 이분처럼 마케팅이라 하더라도 마케팅은 커뮤니케이션 직무죠. 인사라는 직무는 커뮤니케이션이 거의 모든 것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직원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나의 역량을 어필하면서 내부적인 고객들, 직원들의 어떤 성장성을 견인하는 의사소통을 해보겠습니다. 커뮤니케이터를 해보고 싶은데 저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죠. 아마 대부분의 회사는 이거를 막는 회사는 별로 없을 거예요. 다만 확답은 못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있는 곳에서 잘하고 계시다면 계속 커리어를 쌓으세요. 커리어를 쌓으면서 계속해서 회사에 어필을 하세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 여러분이 원하는 직무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저도요 제가 인사팀장을 하면서 인사책임자를 하면서 어떤 새로운 포지션에 사람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내부 이동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강점도 파악되어 있고 이 사람의 비전이나 향후 니즈, 성장성 다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포션이 탁 떴어. 그러면 내부에서 항상 저한테 저 이거 해보고 싶어요 해보고 싶었던 사람을 제일 먼저 떠올려요. 결국 두드리면요 문이 열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만 내가 원하는 지금 당장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저 직무에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그렇다면 저는 과감하게 도전해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제가 몇 가지 기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후회 남길 만한 선택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직무를 안 바꾸면 나 진짜 잠도 못 자고 막 미쳐버릴 것 같아? 그럼 그냥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두 번째 기준은요, 해야 할까 머물러야 할까 고민될 때는 그냥 질러보세요. 그 둘 중에 하나 고민이면 해봐야 돼. 해봐야 후회가 없어. 해보고 아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길게 보면요 돌아가는 것 같지만 더 빠른 길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요, 안정적이고 돈이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되기보다는 본질적인 변화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인사로 직무를 바꾸려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그 안에서 더욱더 몰입하고 다른 직원들을 서비스하기 위함이라면 본질적인 거겠죠. 근데 나의 연봉이나 나의 좀 더 있어 보이는 일이라거나 이런 차원이라면 사실은 글로 옮겨도 별로 다를 게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는요 12년의 직장 생활이 후회 남길 만한 선택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고요, 가장 커리어 하이일 때 퇴사를 결정한 것이 할까 말까 고민할 때 한 선택이었어요. 안정적이고 돈이 되기보다 본질적인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B2B 사업을 하지 않고 B2C를 선택한 겁니다. 사실 제 커리어의 저의 경력이면요 B2B가 훨씬 쉬워요. 컨설팅하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면요 훨씬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 강점과도 맞지 않고 본질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추구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유튜브가 더 맞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여러분 과감하게 도전합시다. 하지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거를 선택하세요. 여러분이 궁금하거나 고민되는 내용은요 아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사연을 디테일하게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여러분을 지원하는 여러분만의 인사팀장으로서 제가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여러분의 멋진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이상 이영이었습니다.